자, 다음은 훈구과제예요. 훈구과제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컨셉은 뭐냐면 암 굶수죠. 모두암. 그리고 원조 맛집이죠. 그리고 훈국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풍요로운 계절에 풍요의 훈국이죠. 호랑나비 한 마리가. 자,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보시면 질병수두비 변경전에 30인데 질병수두비가 50만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질병수두비 납기 이후에 삼성화재처럼 50만원 또 그러니까 1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1, 2번 4대 제외가 또 50만원. 그러니까 뭐 합이 150만원 된다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150만원. 근데 뭔지 모제외 해서 150만원까지 된다. 그 모두암. 아우, 모두암은 진짜 보험료가 비싼데요. 저번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인수 심사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고 패스할게요. 자, 간호간병 네, 통합서비스 지금 26만원에서 10만원 다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간호간병 1위부터 180일 변경 전에는 10에서 3만원을 내려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여러가지가 있죠. 결론은 1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10만원. 네,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있고요. 업계 누적 간호간병 간병인 사용 이런 식으로 있다. 네, 암 금수저 모두암이에요. 빅히트. 일단은 모두암 베타저 사용권 6개월. 네, 그래서 손보 어깨 역사상 이례적인 베타적. 근데 처음에만 좀 그랬지 지금은 별로 그렇게 놀래지는 않는데 요즘에 또 문의가 별로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 왔다가 보험료가 좀 비싸고 또 인수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별로 그렇게 초반에만 좀 많이 가입했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암보험 가입했으니 나 이제 안심 과연 될까요? 자,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은 이흥씨예요. 호랑나비. 네, 안심하고 집에 왔더니 증권을 열어보니까 암진단비 2,000만원 있어요. 네, 뭐 허여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입해서 다행이다. 근데 암진단 걸렸어요. 보험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보면 저는 암인데 도대체 왜 보험을 못 받나요? 갑상선암 일단은 C73으로 원발이 됐어요. 근데 림프전까지 전이됐네. 2차 소암 그리고 폐암까지 전이가 됐어요. 간암까지 전이가 됐어요. 이럴 수가. 원발암이 유사암이라서 일반암 진단비는 못 받는데요. 예, 모든 보험회사가 암보험은요 원발암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발암이면 이 갑상선암만 받고 나머지는 보상을 못 받는 거죠. 암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다 알고 가입하실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훈국은 갑상선암 걸고 림프절, 폐, 간암, 전이가 되면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암에서 전이암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란 거죠. 판매자, 가입자, 너나 할 것 없이 100%, 만% 가입. 네, 근데 보험료가 비쌉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왜 모두암으로 열광할까요? 고객한테 너무 말하기가 쉬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넘어갈게요. 암보험의 금수저 훈구화제 신통화 암보험이에요. 암진단비 한번 지급을 받느냐 금수저처럼 6번까지 계속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요런 차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동수저 은수저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5세대 암보험이에요. 동수저 일단은 3세대까지 그 다음에 은수저는 4세대 금수저는 5세대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24년 3월까지 훈구화제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두암은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자, 신통화 암진단비 암진단비 전이암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 따라 원발암 전이암 구분 없이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에 악성은 흑색종 C3을 받았어요. 그 진단비 받고 그 나중에 뭐 2그룹, C그룹 부위마다 각각 6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이가 되면. 근데 C3은 걸렸다가 C74가 받았어요. 같은 부위는 한 번만 받고 이 부위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른 부위에 받아야 또 받고 없어지고 받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C901 받았어요. 진단비 신장암 받다가 방광암에도 전이가 됐어.
그 이 부위가 두 번 걸렸기 때문에 한 번만 받고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자궁암 걸렸다가 난소암까지 전이가 받으면 원발 전이 두 번 다 받을 수가 있지만 부위별로 롯데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흥국은 부위별로 전이암이든 원발암이든 한 번 받고 다른 부위에 전이가 돼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뭘 모르고 설명하는 타사 통합암 속지 마세요. 통합암 일반 암 진단비는요. 원발암으로 8번 진단을 돼야 8번 받을 수가 있다. 특정 소외, 특정 소화기, 4대 이렇게 해서 각각 받을 수가 있다. 통합암 진단비는요. 특정 소암이나 이거나 원발이나 전이나 구분 없이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의 일반암, 원발암 기준으로 하나의 전이암 모두 다 부위별로 각각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갑상선 걸렸어요. 나머지 림프 전이가 돼서 폐, 간, 뭐 다 온몸에 퍼졌어요. 각각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롯데는 원발 전이, 원발 전이, 원발 전이 이런 식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대1로 매칭되는 구조. 절대로 여러 번 전이가 보상 불가. 이건 롯데를 디스하는 거죠. 네. 왜 자꾸 저희 신통합 설명을 하시나요? 그랬으면 베타적 사용권을 못 받죠. 6개월 뒤에 타사도 똑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원발이 8번이나 걸릴 확률은 로또보다 힘들죠? 맞아요. 예. 2차 소암은 거의 다 전이암이에요. 전이암이 95%. 나머지 5%는 다른 부위에 또 원발암이란 거죠. 원발암 걸리고 또 원발암 걸리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쪼개서 숫자만 늘려놓으면 뭐합니까? 죄다 원발 기준 횟수 완전 눈속임이에요. A산을 5번까지 준대, B산을 8번까지 준대, C산을 9번까지 준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 부위에 원발암 5번, 9번 발생 확률이 있을까요? 암 환자 중 10명 중 1명은 2차성의 원발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전이암이고 이 1명만 2차성 두 번째 걸려도 원발암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금 받기는 때려주고도 쉽지 않다. 자, 두 번째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전이암이에요. 대다수 암은요 첫 진단 당시에 이미 전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암의 전이는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암 진단 시 이미 미세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암이 중요하고 전이암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이암을 뭐하러 따로 드세요? 촌스럽게. 네, 유일무이. 그래서 원발암 진단받고 전부 다 전이 보상을 받으면 매우 좋다는 거죠. 자, 암 천재가 작정하는 암 끝판왕 보험이에요. 이거 끝판왕은 이거 제 유행어인데, 네, 여기서 쫓아있네요. 자, 10월에도 연계가 완화가 되고요. 방문 진단도 얻고 누적 프리패스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연계 조건 없이 방문 진단 없이 전 프리패스 플랜이에요. 자유형은 잠깐 잊으세요. 암싹 플랜을 파셔야 합니다. 자유형보다 암싹 플랜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형 플랜, 암싹 플랜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절개, 다빈치 로봇 수술 중에 어떤 걸로 받으실래요? 로봇 수술 시장의 지배자예요. 그래서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의 절대 강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암싹 플랜에서 일단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복강경, 다빈치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진단, 최고급 수술, 2번, 완벽 그 잡채예요. 배고프니까 잡채 먹고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신통합 암진단비는 그룹별로 6번까지 그룹별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수술 같은 경우도 다빈치, 그리고 암수술 동반,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면 각각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1억 3천만 원까지. 저 보호망이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갑상선에서 여러 번 전이 돼도 준다고 모두암? 제일 흔하고 젊어서 엄청나게 발견되는 갑상선암이에요. 너 부위별로 각각 전이가 되면 부위별로 각각 총 2억 9천만 원까지. 물론 6번까지 받으면 죽어야죠. 근데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상선, 림프전, 대장, 난소 총 1억 4천만 원, 최대 2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적 프리패스, 주요 장기 수술 2번 검진 풀했다 싹 다 넣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합리적인 갱신형도 2, 3만원대, 실속 있는 갱신형도 4, 5만원대 전부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도 걱정 없이 할증 없이 흥국, 암플랜, 무활증, 무서류 241개가 예외질환이고요. 이렇게 해서 신통암, 신앙암, 방사선, 그리고 검진, 그래서 암 걸리고 나서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50만원, 1년에 100만원, 10년간 약 1000만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세, 50세, 60세 이런 식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신담보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감액 면책. 자, 세 번째는 원조 맛집 바로 보장이에요. 그 잡채. 보험 리모델링 보장은 언제부터? 90일 면책 기간이 없다. 그래서 비용은 효율적으로 보장은 든든하게 바로 보장. 네, 이렇게 해서 무감에 무면책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일반 플랜과 바로 보장 차이점 보이시나요? 90일 전에 보장 못 받아요. 1년 미만 시에는 50%만, 1년 이후에 100%. 하지만 바로 보장, 암보험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은 90일 면책기한도 없고 1년 미만 시에 50%, 그런 면책기한도 없기 때문에 다 전부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론은 여기 훈구에서는 지금 밀고 있는 게 뭐냐면 모두 암, 신통화 암진단비예요. 부위별로 남자 6천, 여자 1억 2천까지 단돈 2만원으로 원발한 전이암 묻고 따지도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 내열과 허혈성 1000만원씩도 가입이 가능하고 신통화암 2대 진단, 신통화암 6천, 2대 진단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흥국이 좋아지고 있다. 도대체 뭐가 좋아질까요? 개피가 틀려도 전자서명, 10월 10일부터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져도 괜찮대요. 생명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져도 계약이 되었거든요. 근데 손해보험은 거의 다 안 냈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달라져도 10월 10일부터 전자모바일 서명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매우 좋네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